여러분. 이제 곧 할로윈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할로윈 준비 메이크업으로 얼음공주, 겨울공주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. 이거 부었어. 할로윈 준비 시작해볼까요? 시작해볼게요. 이게 탈색 가발로 나온 거라 했거든요. 탈색 색상. 근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색이 좀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데 진짜 예쁩니다. 이게 앞머리가 없는 가발이에요. 제가 앞머리가 없는 가발은 거의 처음 착용을 해보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이게 스킨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딱 됐을 때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. 정수리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. 같이 오는 가발망은 가발 색상과 비슷한 이런 피부톤 색상의 가발망이 왔네요. 이게 여기가 이렇게 쭉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거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스킨이 있거든요. 보면은 이 스킨을 살짝 누르고 이렇게 당겨주면은 머리가 이렇게 가르마가 이렇게요. 가르마 이렇게 만지셨어요, 만지고. 이렇게 당겨줍니다. 위에도 살짝. 그냥 진짜 좋네. 색이 근데 진짜 다 있다. 색이 너무 예쁘다. 자,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. 먼저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. 겨울공주니까 좀 많이 하얗게 해보겠습니다. 진한 핑크를 이건 보라색입니다.
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. 여러분 이제 메이크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. 와, 근데 진짜 가발이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진짜 역대급 가발이다 진짜. 이거는 제가 이런 탈색머리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또 해보게 되네요. 내려갈수록 점점 연해지거든요 색이, 탈색이.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. 감탄밖에 안 나와요 진짜. 이렇게 웨이브가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 진짜. 가발 자체에 저 진짜 아무것도 손 안 댔거든요. 이거 그냥 바로 쓰고 그냥 빗질만 한 건데 너무 예뻐 진짜. 아 여러분 이제 저의 겨울공주 얼음공주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. 다음 영상도 재밌는 커버 메이크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